되게 고급져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근데 괜히 여기 시아모토스에 타 있으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 나지 않나요, 뭔가? 사람이 중요한 거. I'm a blow couple O's, then I'm cutting off my hoes. Get a couple new bees after every fucking show.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이입니다. 또니발 찍으러 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맨날 카니발만 찍는 거야? 사람들이 카빈이가 아니라 카니발로 채널명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장업계 1위인 CM모터스에서 새로운 패키지가 출시됐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CM모터스에서 출고한 카니발은 외관에서부터 다르잖아요. 저 카니발은 뭐야? 저 고급진 카니발 뭐야? 이렇게 시선이 가는 차량이잖아요. 우선 엠블럼이 달라요, 비니님. 기아 엠블럼과 거의 비슷하게 순정 카니발 아니라고? 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지. 맞아요. 그릴도 다른 것 같아요. 흡사 파르테논 신전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CN 그거 하는 거야. 딱 그만큼 고급스러운 차량이다 이거지. CN에서 바디킷을 하게 되면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좀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이 부분도 CN 짜잔. 사이드 스텝이 오 튼튼해. 카니발을 타고 내릴 때 되게 편하잖아요.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우와 비니님 너무 예뻐. 새로운 패턴인데요 비니님? 이게 바로 CM모터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K패턴이라는 모델이에요. K-POP 아니죠. K리그 아니죠. CM모터스 K패턴. 아 그 코리아의 K패턴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K가 진짜 알파벳 순서 중에 11번째더라고. CM모터스에서 11번째로 출시한 패턴이라서 K패턴이래요. 패턴이 이렇게 마름모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눈에 띄는 과자 알아요? 눈에 띄는 과자 같은 패턴? 시트 색깔 봐봐요. 화이트, 버건디, 블랙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엉덩이가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흰 색깔로 하면은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블랙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또 화이트로 들어가니까 화이트 시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K패턴이 들어간 시트가 난 것 같아요. 아 맞네. 지금 보시면은 이 손잡이도 버건디 컬러로 이렇게 또 마감이 돼 있습니다. 아니 손잡이도 버건디예요? 여기도 버건디, 여기 위에 손잡이도 버건디, 그리고 시트 벨트도 버건디. 아니 비니님 이거 벨트 컬러 너무 예쁘잖아. 이게 레드색이 아니라 버건디 색깔이라 굉장히 와인, 고급스러워. 레드 와인 색깔. 벨트 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차 뭐야? 그런 벨트 색깔이잖아요. CN 엠블럼도 이렇게 와인 컬러로 들어가니까 헤드레스트를 등지고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오늘 나 CN 스케줄 중. 라린이 헤드레스트에 저희 CN 이니셜은 커스텀이 가능해요. 이거 커스텀 돼요? 이제 내 이름을 박아도 되고 내 회사 로고를 박아도 되고. 라리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차를 타는 느낌 날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내 이름 여기다 새겨놓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헤어지면 어떡해. 아니 CM모터스에서 바꿔달라면 바꿔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니발은 아빠들의 드림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새기면은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 짱! 막 이러면서. 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바닥도 좀 달라요. 바닥이 요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디자인의 패턴이라고 해요. 아 이게 그 스페셜 우드 패턴이구나. 맞아요. 이 바닥에도 마름모가 들어가니까 뭔가 통일감을 준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무슨 호텔 바닥 같아. 호텔 많이 가봤어요? 아니 많이 안 가봤어요. 실성급 호텔. 실성급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5성이 끝 아니에요? 몰라 나도. 거의 7성급 호텔의 바닥이잖아요. 아니 7성급 호텔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7성급이라고. 아 그래요? 이 지금 스타라이트 나오잖아요.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V자로? 아 이쪽 앞쪽에 있구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뭔가 낭만 있는 느낌이야. 아 이게 뒤쪽은 또 무드등이 있고 앞쪽은 또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좌측에도 이렇게 쭈룩 뒤에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드등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 스타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 있는 무드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조명은 요 또 핸드폰으로
끌 수 있어요. 아, CN은 CN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로 차량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잖아요. CN 통합 제어 시스템 이 어플을 깔면은 스마트폰으로도 차량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그리고 TV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로 이 통합 제어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량의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행 중에는 아이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 아빠가 그냥 애기들 자고 있으면 무드등을 저 센터 디스플레이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 그리고 여기 앞에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업무를 보거나 뭐 먹을 때도 여기 테이블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엔 발판도 있습니다. 아, 이거 발판이 이렇게 있네요?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발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기능이 또 있어. 바로 스위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돌릴 수 있어요? 네.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밀면서 시트를 돌리면 돌아가네? 우와, 스위블 기능이 있어. 뒤에 3열도 있으니까 이 3열에 있는 사람이랑 2열에 있는 사람을 마주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KTX 가운데 열처럼 네. 마주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3열 시트를 눕혀가지고 또 이렇게 차박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요? 오,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 폴딩 시켰거든요? 앞에 2열이 스위블 기능이 되니까 이렇게 누워서 차박하면 되겠다. 맞아요.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패키지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CN모터스는 장점이 4인승, 7인승, 9인승 다양하게 인승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차박 기능도 넣고 9인승까지 선택하면은 세제 혜택도 받고 6명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도 달릴 수 있으니까 와, 너무 활용도가 높다.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차가 몇 인승 같아요? 7인승 아닌가요? 아래쪽에 싱킹 시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시되어 있는 차도 9인승이에요. 아, 이거 9인승이에요? 네. 그럼 이 차 버스 전용차로 달릴 수 있겠네요. 6명 타면은? 6명 이상 탑승 시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도 달릴 수 있어요. 활용도 장난 아닌데? 또 이 CN모터스의 장점은 또 나만의 카니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새로운 기능 추가됐잖아요. 이 나만의 카니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카니발을 선택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선택해보면서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미리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K패턴 한번 선택해볼게요. 그리고 시트 컬러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 지금 이 컬러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컬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CN모터스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카니발은 가족들이 타는 2열, 3열도 중요하지만 아빠들이 운전하는 운전석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운전석 1열 또한 이렇게 또 K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뻐요. 스타라이트를 선택하시면은 운전석에도 별똥별이 떨어져. 오, 운전석은 더 크게 떨어지네? 아, 운전석에도 있구나. 그리고 비니 대박인 게 여기 뒤에 TV 뒤쪽 있잖아요. 여기 뒤에까지 스웨이드로 들어갔어요. 아, 이쪽 TV 쪽 마감도 스웨이드로 들어갔네요. 와, 진짜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CN모터스는 자체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선택의 폭이 너무 넓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또 이 AS 또한 굉장히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꼼꼼하게 AS도 해주고 그리고 빠르게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신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CN모터스는 이 차량에는 이렇게 버건디 컬러로 깔맞춤을 한 상태인데 스티어링 휠 종류도 진짜 많아요. 카본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예쁜 스티어링 휠도 많더라고요. 대시보드 아래쪽 이렇게 T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스웨이드로 다 들어가서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비니님? 야, 이 정도면 방음 되게 안 되겠는데? 모든 소리를 다 먹을 것 같아. 뭐야 비니님. 아니 CN모터스에 이런 차가 왜 있는 거지? 아, 이게 또 CN모터스가 레이스 또 스폰도 하잖아. 이 차는 지금 도요타 수프라라는 차량을 베이스로 레이스카를 개조를 한 건데 이 GT 6000 클래스에 나왔던 레이스카가 지금 여기 또 CN모터스 전시장에 또 있어요.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CN모터스가. 단순히 특장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스폰십 지원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이 CN모터스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차 우승했어요? 우승이요? 그거는 이제
아, 되게 느낌 있지 않아요, 비니 지금? 무슨 느낌이에요? 아, 되게 고급져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괜히 여기 CM워터스에 타 있으니까 되게 고급진 느낌 났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중요한 거 같아요. 카니발은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잖아요. 아빠들의 드림카이기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뽑으시는 차 중에 하나인데 그냥 순정 카니발도 좋지만 그냥 순정으로만 타고 다니기에는 뭔가 아쉬울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이런 CM워터스 같은 특정 업체에서 나만의 차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타고 다니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정말 분해가 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이 CM워터스를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새롭게 소개해드린 K패턴, 다양한 컬러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만의 카니발이라는 시스템도 나왔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면서 커스터마이징을 미리 해보시면 더 빠르고 쉽게 카니발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비니님, K패턴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패턴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12번째 L패턴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N번째까지 다양하게 또 패턴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이 기대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M워터스는 계속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더 기분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전운전하세요.